안세영 선수는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이후 배드민턴 협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중간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선수들의 연봉과 관련한 전반적인 불합리한 제도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협회장의 후원 물품 페이백 의혹에 대해 횡령, 배임 가능성을 직시했죠. 안세영 선수의 폭로의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여러 문제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나섰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드러낸 문제점들에 많은 사람들은 안세영 선수가 큰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선수들이 경기에만 몰두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협회의 어수선함 속에서도 지난 코리아 오픈에 이어 열리고 있는 홍콩 오픈에서도 배드민턴 선수들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자 복식에 출전 중인 김소영, 공희용 선수의 시원한 플레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대는 대만의 야칭슈 성유시안이었는데요.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두 선수의 플레이는 시원시원했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완벽한 조화로 대만을 21대 12 큰 점수 차이로 이기며 1세트 먼저 가져왔습니다. 아!
2세트는 시종일관 동점과 역전을 반복하며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만에 역전당하면서 17대 20으로 몰리고 말았는데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공격을 펼친 결과 연속 5득점을 올리면서 22대 20으로 승리했습니다. 홍콩 오픈 첫날 김소영, 공희용 선수 외에도 한국 팀들의 활약은 이어졌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